예, 안녕하세요. 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의 제목은 감염병 모형과 데이터 기반 접근법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감염병의 확산의 패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개별 사례가 아니라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패턴을 생각해 보는 그런 강연의 주제가 될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데이터를 아주 오래 고문하면 데이터가 자백한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는 데이터를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 이게 데이터가 자백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고문해서 자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 믿기는 사실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애정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데이터가 이야기해주는 스토리가 모두 다 진실이다라고 오해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감염병 확산의 과거의 데이터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확산됐던 이 메르스 그 사태 때 매일매일 이그 확진자의 숫자가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그래프로 그려본 그림입니다. 이런 모든 감염병 확산의 데이터는 전형적인 그 영어 알파벳이죠. S자 모양의 커브를 보여주는데요. 처음 보실 수 있는 게 감염 확산의 초기에는 급격하게 이 아래로 볼록인 형태를 갖고 급격하게 환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의 확산이 멈출 때쯤 되면 이제 이 곡선의 곡률이 변해서 이제 위로 볼록인 그런 형태로 커브가 바뀌면서 이제 감염병 확산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래로 볼록에서 나중에 위로 볼록으로 바뀌게 되니까 중간 어딘가에는 변곡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각국에서 얼만큼 확진자를 만들었는지 그 데이터를 몇 개의 국가에 대해서 제가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게 중국, 우리나라, 스페인, 그리고 오스트리아.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네 개의 국가는 이 전형적인, 아까 보여드린 그 전형적인 S자 커브를 따라서 확산이 어느 정도 멈추는 시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될건이 전형적인 S자의 형태를 보이는 건 맞지만 구체적인 곡선의, 증가 곡선의 모양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편, 여전히 이 확산이 멈추지 않은 다른 네 개의 다른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같이 갖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은 이네 개의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나라가 가장 걱정스러워 보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당연히 브라질이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자, 보통 이런 확진자의 숫자가 발표될 때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아니라 지금까지 예를 들어 미국에서 확진자가 뭐 150만이 됐다라는 숫자로만 발표되는데요. 이런 확진자의 숫자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이 확진자 숫자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커브의 모양이 어떤 꼴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먼저 이태리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걸 누구나 직관적으로 볼수 있고요. 미국은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면 바뀐 것도 같지만 아직 명확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확진자 그래프를 보면 아, 미국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구나라는 걸 누구나 짐작할 수 있고요. 러시아와 브라질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걱정스러워 보이죠? 이 나라는 아직도 이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로 거의 두달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래로 볼록인 형태를 따라서
지수함수적인 꼴로 급격히 확진자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어떤 실제 존재하는, 현실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간단히 그래프의 형식으로만 그려보아도 그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스토리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보고 계시는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지도하고 좀 다르게 그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지도는 한 나라에 발생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의 숫자가 그 나라의 면적에 비례하도록 지도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왜곡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카토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어떻게 확산됐는지를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 그룹의 대학원생인 이우섭 군과 JTBC 방송국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보시면 먼저 보실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시작한 확산이 동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볼록하고 모양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진행해서 지금 이제 이란과 이태리를 거치고 다음에 스페인과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 방향으로 이제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그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 중순 정도까지는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이 동서 방향의 축을 따라서 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중순 이후가 되면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 다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남북 방향의 진행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월에 접어들어서 보시면 이제 남미 쪽에 있는 나라들의 면적이 상당히 커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나라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도 첫 단계에선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동쪽으로 진행했던 바이러스가 이제는 남북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현재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다음 지도는 마찬가지의 지도를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여기서는 그 나라의 확진자 전체 숫자가 아니라 하루하루 몇 명의 확진자가 신규로 발생했는지 하루하루의 확진자를 같은 방법으로 카토그램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면적이 들쭉날쭉 매일매일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3월 초만 돼도 이제 중국의 신규 확진자보다 이란과 이태리의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유럽 쪽은 급격히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신규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4월에 들어서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게 미국의 매일매일의 신규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난 걸 볼 수 있고 유럽은 매일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의 숫자가 과거보단 조금 안정적인 그 상황에 돌입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엄청난 면적을 갖게 되는 나라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러시아, 인도 그리고 남미 쪽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이 애니메이션의 장면이 며칠 전인 5월 18일자의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남미와 그리고 러시아와 인도의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그 알고 있는 서구의 유럽의 나라들, 미국 그런 나라들은 과거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상황이긴 맞는데요. 이게 동서 방향에서의 확산이 지구를 이제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지금 이제 남북 방향의 확산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 계시는 건 우리나라의 그 확진자를 마찬가지의 카토그램으로 그려본 건데요. 우리나라는 3월 8일, 3월 10일 그때쯤을 기점으로 해서 대구와 경북에서의 신규 확진자보다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점점 수도권의 면적이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점점 수도권의 확진자가 늘어나다가 4월 중순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지도의 모습이 크게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미 확진자의 숫자가 더 이상 크게 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동영상은 가로축에는 확진자 수, 그리고 세로축에는 매일매일의 확진자의 증가율을 제가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이 동영상은 제 연구그룹의 조원국 군이 도와준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럼 중국이 이제 급격히 확진자가 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안 좋은 거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좋은 겁니다. 하루하루의 증가율이 작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나라들이 급격히 중국을 추월해서 윗부분의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지금 이제 며칠 전 상황이 지금 이 동영상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마지막 동영상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그 주목할 수 있는 나라들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는 걸알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 아래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확진자의 숫자도 많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확진자 증가율도 숫자가 작아서 상당히 조기에 그 아주 성공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던 나라들인 거죠. 그 반면, 이그 아래쪽엔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확진자의 숫자는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선 증가율이 작아서 이제 그 환자 수의 증가가 거의 그 증가를 멈춘 그런 나라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중국, 우리나라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론 눈여겨볼 수 있는 나라들 중에 일부는 그 초기에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했던 유럽 나라들인데요. 지금 유럽 나라들을 보시면 확진자의 숫자는 많지만 지금 상대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약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즉, 확진자 증가율은 초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걱정스러운 나라는 오른쪽에 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바로 아까 제가 전 세계의 확산 패턴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렸던 바로 그 위험한 나라들입니다. 러시아, 브라질, 인도 같은 나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나라들도 아래로 내려와서 확진자 증가율이 충분히 작아지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우리가 인류가 극복한 문제로 바뀔 텐데요. 아직은 지금은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아무런 뭐 어떤 이론적인 모형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요.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지금 이제 다음에 짧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전염병의 확산을 어떻게 그 과학자들이 이해하는지 그런 이론적인 모형에 대한 소개를 몇개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이론적인 모형을 몇 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모형이 컴파트먼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구행 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구행 모형에서는 아주 간단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되냐 하면요. 아주 작은 마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마을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막 섞이면서 매일 만나는 그런 작은 마을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은 단순히 이 마을에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있는지 그 숫자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주머니 안에 뭐 검은 돌, 검은색, 흰색의 바둑알을 넣고 막 섞은 다음에 그중에 검은 돌을 여러분이 골라냈을 때그 사람이 감염자다라고 생각하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돌들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주머니 안에 몇 개의 검은 돌이 있는지만 그 여러분이 검은 돌을 선택할 확률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방식으로 그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 감염병 확산 모형의 일종인 그 구행 모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형이 깔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근데 이 구행 모형은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현실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 뭐 서울시의 북쪽에 있는 사람이 서울시의 남쪽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감염될 확률은 서울시의 북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 옆 동네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감염될 확률보다 훨씬 더 작겠죠. 근데 구행 모형은 그런 가정, 그런 현실적인 지리적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아주 간단한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모형이 간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간단한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적을 수 있고 그 미분 방정식의 해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용이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그 구행 모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SI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S는 susceptible의 약자라서 이거는 아직 감염이 안된 사람을 의미하고요. I라고 적는 것은 infected입니다. 이미 감염이 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I라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S라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 병을 옮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루하루 늘어날 때마다 그 감염자의 숫자가 어떻게 늘어날지를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은 한 명의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려면
일단 그 작은 마을에 있는 한 명의 미감염자를 선택할 확률을 결정하면 되는데요. 그 확률은 아주 간단하게 그 마을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을에 현재 미감염자가 몇 명인지, 그 두 개의 비율로만 확률이 결정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히 매일매일 감염자의 숫자가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아주 간단한 미분방정식의 형태로 적을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은 이 수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쉬운 수식입니다. 예.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적분만을 이용해서도 이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고요. 그 해가 보여주는 형태가 이 로지스틱 커브라고 불리는 형태가 됩니다. 이 로지스틱 커브와 실제 과거 우리나라 메르스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던 패턴을 같이 데이터와 이 로지스틱 커브를 같이 겹쳐 그리면 둘이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정성적으로는 이 S자 모양의 커브를 주는 로지스틱 모델 혹은 SI 모형을 이용을 해서 그 실제 그 현실에서의 감염병이 어떻게 그 퍼져나가는지를 그 정성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SI 모형이 과거 우리나라에서의 메르스의 감염 확산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당시는 대부분의 감염이 병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감염자임이 판단돼서 병원에 온 사람이 병원 안에 있는 다른 미감염자에게 감염을 시키는 그런 그 형식을 따랐던 것이 메르스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그 현실에서 감염자들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 중에 일부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요. 일단 병원에 입원되게 되면 그 분은 더 이상 감염을 확산시키진 않게 됩니다. 그 잘 격리 치료를 받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SI 모형이 아닌 다른 형태의 구행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SIR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IR 모형은 미감염자인 S가 감염자인 I를 만나면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이 I라는 상태에 있는 감염자 중에 일부는 일정한 확률로 이 진단을 받아서 확진자로 판정이 돼서 병원에 격리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그 표준적인 SIR 모형에서의 R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IR 모형도 이 간단한 구행 모형의 가정을 따르면 이 방정식을 세 개의 미분 방정식으로 간단히 적을 수 있는데요. 예, 이 방정식은 고등학교 미분 적분으로는 못 풉니다. 예. 예,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자, SIR 모형에서의 R을 제가 확진자 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확진자로 해석할 수 있는 R 상태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 로지스틱 커브의 S자 꼴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데이터와 이 그 간단한 로지스틱 커브를 비교하는 그런 작업을 소개해 드릴 생각인데요. 지금 이 제안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조지아텍의 윤복원 박사님이 그 소셜 네트워크상에 이 분석을 공개를 했고요. 제가 윤복원 박사님과 토론해서 그 윤복원 박사님의 양해를 구해서 오늘 이 강연 자료에 포함시킨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이 사각형 형태로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실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 패턴이고요. 이 윤복원 박사님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우리나라 실제 이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난 패턴을 단 하나의 S자 커브로 설명하지 말고 중첩된 세 개의 S자 커브로 그 설명해 보자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개의 그 S자 커브는 보이지만 첫 번째 S자 커브는 이 굉장히 확진자가 아주 적었던 초기에 있는 거라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똑같은 그래프를 제가 Y축을 로그 스케일로 그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세 개의 그 곡선이 여러분 눈에 띄시죠? 첫 번째 곡선은 우리나라에서 그 31번 환자가 발생하기 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S자 커브고요. 그때 이 31번 환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두 번째 S자 커브가 시작된 것으로 윤복원 박사님은 제안하고 저도 동의하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S자 커브가 31번 확진자가 확진받기 전에 이미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확산이 좀 멈춘 시점에선 세 번째 S자 커브가 등장합니다. 이세 번째 S자 커브는 아마도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3월 10일 이후의 확산을 설명하는 그런 S자 커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두 번째 S자 커브와 세 번째 S자 커브가 초기에 가지고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세 번째 S자 커브가 기울기 훨씬 작아진 걸볼수 있잖아요. 이건 이두 번째 S자 커브를 만들었던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확산보다 세 번째 S자 커브의 확산이 훨씬 더 느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어떤 보건 당국 그리고 방역에 노력하신 많은 분들의 그 노력의 결과가 이 기울기가 작은 세 번째 S자 커브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제가 오늘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이그 전염병 확산, 감염병 확산 모형이 있습니다. 이런 모형은 메타파퓰레이션 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아까 설명드린 구행 모형은 작은 마을 하나를 기술할 수 있지만 그 마을을 떠난 다른 마을에 어떻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은 이 구행 모델에서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파퓰레이션 모형은 그룹 하나하나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구행 모형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실제 현실에서 사람들의 이동의 패턴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이주까지도 모형화해서 이걸 이제 이 확산 모형에 그 삽입하는 그런 형태로 설계되는 모형이 바로 메타파퓰레이션 모형입니다. 근데 이 메타파퓰레이션 모형에선 그런데 이 실제 감염을 어느 정도 정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실제 사람들의 이주의 패턴 자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메타파퓰레이션 모형을 정교하게 우리가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메타파퓰레이션 모형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지만 이런 메타파퓰레이션 모형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방역의 시나리오 같은 것을 생각해 보고, 이렇게 생각한 방역 시나리오가 감염의 확산의 규모를 어떻게 바꿀지, 그런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이제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의 역할은 할수 있는 그런 확산 모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논문은 2013년에 출판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선 그한 나라 하나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행 모형 중에 하나인 SIR 모형으로 설명하고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은 국가 간의 항공망을 이용을 해서 현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형을 설계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이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발표된 그림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한 나라에서 언제 감염이 시작됐는지를 그 처음 감염이 시작된 곳으로부터의 지리적인 거리의 함수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럼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 점들이 다 이렇게 그 흐트러져 있어서 어떤 일관성을 볼 수가 없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한 나라마다 감염이 그 초기에 시작된 시점이 그 초기 그 지구상에서 어디서 출발됐는지와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게 이 논문에서 생각할 수, 제가 그 봤던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이 논문의 제안은 지리적인 실제 거리, 우리가 생각하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항공망에 의해서 국가 간에 어떻게 이주하는지, 그거를 고려해서 넣으면 이 감염병 확산이 언제 시작해서 어떤 순서로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는지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인 논문이죠. 그 다음에 이건 최근에 그 발표된 논문인데요. 최근에 중국에서 이 초기에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확산이 시작된 후에 이 아주 강력한 통행 제한 정책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행 제한을, 이동의 제한을 강력히 시행했다는 것이 미래의 감염 확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걸 이제 아까 설명드린 정확히 비슷한 메타파퓰레이션 모형을 이용을 해서 시나리오를 테스트해서 그 결과를 보고한 논문인데요. 자, 이런 감염병 확산 모형을 통한 그 많은 연구들이 일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국가 간의 이동을 100% 막으면 당연히 그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90%를 제한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여행 제한의 효과는 한 나라에서 감염병에 걸린 환자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을 약간 미래로 옮길 뿐이지, 한번 시작한 감염이 확산이 퍼져서 최종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확산이 멈출까, 그 최종 확진자의 규모를 바꾸는 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이런 분야 연구에서 일관적인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는데요. 중국에서의 여행 제한의 효과는 그러니까 여행 제한의 효과는 전 세계로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초기에 물론 시간을 딜레이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도움이 됐다는 걸이 논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선 아쉬운 거죠. 이 서구 선진국들이 이 중국의 여행 제한에 의해서 번 시간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아, 그리고 이 논문에서의 결론이 90%의 여행 제한을 하더라도 최종 확산의 규모를 크게 줄이지는 못한다는 것은 그전에 기존의 연구와 똑같이 보고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또 흥미로운 제안을 하는데 90%의 여행 제한과 함께 그 사람들 사이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면 마스크 쓰기 운동 그런 거를 통해서 한 지역 안에서의 감염의 확산의 확률을 절반으로만 줄여도 최종적인 확산의 규모는 아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것도 이 논문의 결과로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초반에는 실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각국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기반해서 하는 이해는 보통 요즘 쓰는 이야기인데, 나우캐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현재를 예측한다는 거라는 그런 뜻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현재의 상황을 알아내는 것은 물론 다르죠.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는 분석은 이걸 미래의 예측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이제 그 감염병 X는 우리 사회에 다시 또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할수 있는지가 지금 그 많은 그 여러 다양한 학문 분야의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 미래에 들어올 감염병 X의 어떤 확산에 대한 이론적인 모형을 어떤 융합적인 연구 같은 걸 통해서 그리고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미래를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 감염병 확산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리프로덕션 넘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환자가 최종적으로 몇 명에게 전염을 시킬까라는 건데요. 이 리프로덕션 넘버는 사실 이게 세 개의 그 숫자의 곱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그 사람이 한번 하루에 만났을 때 정말로 감염을 시킬 확률의 의미가 있습니다. P는 예를 들어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거나 하는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미감염자를 많이 만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C라는 파라미터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노력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양이죠. 그리고 D라고 적혀 있는 것은 한 사람의 환자가 감염된 후로 확진이 돼서 격리될 때까지 사회에서 며칠 동안 활동할까 하는 걸 설명하는 숫자입니다. 실제 그 리프로덕션 넘버는 이세 개의 숫자의 곱으로 주어지고요. 이세 개를 우리가 모두 다 낮출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감염의 확산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소셜 디스턴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뭐 확진자를 일찍 그 진단을 일찍 해서 이 환자를 빨리 확진하는 노력 같은 것은 사실 이게 어떤 물리학적인 수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얼마든지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꼭 가져야 될 어떤 이론적인 모형이 있다면 저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효과까지 모두 포함한 이런 메타파퓰레이션 모형의 확장판 같은 것들을 지금 이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지금 이때 우리가 모두 다 노력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면 우리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시리즈로 이제 나갈 건데,
서울대학교에서 마당을 깔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그다음에 통계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데이터에 이제 통계 물리학적 분석들이 어떤 사실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지 그 지식을 공유하고자 이런 채널을 마련을 했는데요. 강연 첫 번째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지금 예, 이후에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지만 첫 번째가 너무 성공적으로 끝나서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죄송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대학교에서 마당을 깐그 데이터 기반의 코로나19 사회대응과 미래전략 연구팀의 한그 구성원으로 있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이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경영대 그리고 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재학 중이고 컴퓨터공학부와 경제학부를 두 개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두 학생이 대표로 질문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텐데 이 모쪼록 이 오늘의 질문이 여기서 안 끝나고 새로운 데이터를 또 분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민 학생이 이거 먼저 받으시겠어요? 아,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그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교수님 강의 중에서 이제 국가별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들을 전 세계로 보다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동서 방향으로 퍼지고 있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 퍼지고 있는 남북 방향의 어떤 확산. 근데 이런 거가 이런 특징을 갖게 된 어떤 그 기저 원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혹시 관찰하시다가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주로 그 통계 물리학을 하는 저와 같은 과학자들이 분석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선입견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데이터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어떤 결과를 내는데 그 데이터의 숨겨진 패턴을 정말로 만들어내는 어떤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어쩌면 통계 물리학자의 어떤 어떤 전공에서의 지식, 그걸 넘어서는 얘기라서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 좀 있습니다. 지금 학생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통계 물리학자로서 명확한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처음에 이런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확산될 때 사실 바이러스가 이게 걸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께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바이러스는 비행기를 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만약에 지구상의 두 지역 사이에 항공편, 비행편이 굉장히 많다면 그두 나라 사이에선 감염의 확산이 굉장히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에서 출발해서 동쪽인 우리나라 그리고 서쪽인 유럽 쪽으로 전파될 때 어쩌면은 이게 그 동서 방향으로 인을 잇는 이 항공편이 남북 방향을 잇는 항공편보단 훨씬 더 많아서 그랬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근데 이건 제 추측이지 정말로 그게 맞는지는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긴 할 문제죠. 그래서 동서 방향으로는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돈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방향의 감염의 확산이 지금 이제 목격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좀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그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인데요. 거기는 어떤 진단키트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확진자를 판단한 다음에 병원에 격리 치료를 하거나 그런 그 어떤 보건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들도 있을 텐데 그 나라는 대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보고도 되지 않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어느 정도 방역이 된거 아닙니까? 그럼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약이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이게 뉴욕발 비행기 혹은 뉴욕에서 오는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가 얼마만큼 들어오면 즉 인천공항에서 검역을 해서 자가격리로 묶어놓고 우리 사회가 안전할 수 있는지 이거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전 세계적인 감염 확산의 모형을 설계해서 그걸 이용해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예측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우리가 아주 그 대충 계산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편이 하루에 예를 들어 10대였다. 근데 그 중에 그 확진자로 판정된 사람이 몇 명이었다라는 그 숫자와 미국의 현재 확진자 숫자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미국의 신규 발생에 하는 확진자 숫자가 줄면 똑같은 10편이라도 그 10편 안에서 그 감염된 사람이 들어있을 확률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자를 공항에서 방역의 노력으로 우리가 잘 스크리닝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미국에서의 현재 신규 확진자의 숫자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10분의 1로 줄어드는 시점이라면 그때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항공편을 오늘의 10배로 늘려도 우리나라에선 방역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추세 정도는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확히 몇월 며칠이냐 그러면 모릅니다. 아, 그래도 추세 정도만 해도 저는 너무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 게 결국 그러면은 이제 누가 의사결정을 하느냐인데 이런 그 과학적 데이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그 의사결정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경제가 돌아가야 될 것이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모쪼록 이런 그 각 시의 그 각 지역의 데이터 같은 걸 다 통합해가지고 좀 분석해 주신 다음에 점진적으로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막아야 된다면 그때 기꺼이 받아들일 텐데 어느 시점에는 좀 우리가 이거보다는 좀 더 왕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는데 좀 오늘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경원 학생. 교수님, 혹시 코로나의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무증상 감염이랑 공기중 감염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코로나나 뿐만이 아니라 각 바이러스들의 독특한 특징들이 모델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공기중 감염은 모델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미감염자가 감염이 되는 확률에다가 그 확률이 그 어떤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는 감염병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확률을 이렇게 배정하는 식으로 모델에 간접적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는 사실 이게 저도 이번에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된 문제인데요. 사실 이전에는 이런 질병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본인이 나쁜 사람도 아닌 거예요. 본인이 병에 걸렸는데 증세가 없으니까 본인도 감염자라는 걸 모르고 그러면서 사회에서 그 움직이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델에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보통 어떤 거냐면 보통은 지금 기존의 모형에선 그 어떤 가정이 있는 거냐면 주로 그 미감염자가 감염이 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안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 대개는 아파지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가고 그러면 금방 진단해서 아 입원하세요라고 하니까 그 시간의 차이가 없는데 요번은 감염이 된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계속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감염자가 나중에 병원에 오는 확률을 그걸 어떻게 그 놓는지에 따라서 이걸 모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진단을 시행해서 모든 감염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나라들은 감염자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짧은 시간이 걸리는 나라로 보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뭐 그 진단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감염자가 확진 판정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길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형에 넣을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제 그룹의 대학원생이 그 모형을 만들어 지금 살펴는 보고 있는데요. 근데 아마 요즘 이런 이 코로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물리학자들이 워낙 많아서 재학생 아니어도 어디선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이태원 감염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민감하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보여주신 모델은 이렇게 S자로 이제 한국의 안정기에 들어서 이제 저희가 좀 약간 마음이 놓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다른 나라나 다른 감염병에서 이렇게 S자가 한번 있고 또 다시 좀 사람들이 해이해져서 뭐 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재확산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런 지금 위험이 뭐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 S자 하나로 깨끗하게 그 데이터가 멈춘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히려 그런 걸 명확히 보여주는 나라가 대규모로 감염이 진행된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태리, 스페인, 뭐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런 나라들은 거의 뭐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깨끗한 S자인데, 그게 아닌 나라들에선 말씀하신 그 S자가 여러 개가 등장하는 나라는 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든 나라를 유심히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초기에 아주 성공적으로 그 감염 확산을 막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서 상당히 위험할 정도까지 늘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한 1, 2주일 전만 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S자 커브를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과거에 대해서 S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S자가 마지막 S자다라는 얘기는 데이터만 갖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미래의 예측이라고 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편 과거에서 오늘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태원 클럽에서의 그 급격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걸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세 번째 S자가 사실 거의 끝나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또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이태원 이후에는 다른 S자는 시작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방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게 아까 데이터를 보셨지만 이게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이 다 막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방역의 노력을 확실히 하지 않고 그분이 지역 감염을 또 만들고 하면은 뭐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S자가 또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전 지구적인 문제라서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좀 과학적 그 세계관 이런 게 좀 이번에 정착이 되면은 좀 더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아,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최고 지도자 한 분도 자꾸 비과학적 얘기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불안의 요소를 걷어내려면 데이터 중심, 그리고 데이터 기반, 그리고 증거 기반으로 이제 좀 사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네. 교수님 강연 듣고 되게 좀 아 이게 왜 데이터로 이해해야 좀 그 되는지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된 거는 이제 한국에 지금 이제 감염자 늘어나는 게 지금 여러 개의 S자 곡선이 막 중첩되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나니까, 아 그럼 내가 활동을 조심하고 뭐 사회적 거리를 두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새로운 S자를 안 막는 데 기여하는 거다. 네, 가장 그렇죠. 바람직해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가 네. 이제 사실 막 그냥 막 다닐 수 있잖아요. 이제는 왠지 막 X의 끝인 것 같고 막 그런 이제 확진자 얼마 안 나오니까. 근데 오히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좀 아 이게 새로운 S자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계속 중첩되는 게 지금까지 계속 보였다고 얘기하셔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회를 이해하고 제 태도를 결정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S자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하면 다음에 S자를 안 만들 수 있다.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격려 그리고 이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를 봤었을 때 그 수치적인 데이터나 통계 물리학적인 분석 같은 것이 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생물학적 그 특징도 좀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고요. 이제 계속 알아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뭐 그런 느낌도 좀 사실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게 진짜 협업이 좀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바이러스를 어떻게 감염하면은 세포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이것만 우리가 이제 생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뭐 저기 에피데믹한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또 보고
어떻게 그 확산돼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생물학적 특성을 또 반영하기도 맞아요.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이렇게 좀 전율 같은 게 잃었다고 해야 되는가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이현식 교수님한테 네. 제가 이번에 데이터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증상인 상태로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다가 이제 등장했잖아요. 이게 언뜻 든 생각이 바이러스가 그 스스로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퍼뜨리는 어떤 유용한 전략을 새롭게 찾아낸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성공적이라는 게 이미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무증상으로 감염을 대규모로 확산시키는 바이러스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정말 정말 걱정스럽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그거를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바이러스가 전공이 아닌데 이제 분자 생물학자의 눈으로 이제 계속 봤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분자 생물학자로서 암을 공부하니까 이게 바이러스학하고 암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유전자가 계속해서 돌연변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자기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감염하면 좋겠어라고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랜덤하게 계속해서 진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증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퍼질 수가 있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게 그래서 팬데믹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그 교수님의 이제 그 역학 데이터 다 통합한 거에서도 나타나는데 자세히 그 그래프를 들여다보면 막을 수 있었던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12월 1일 날 처음에 이제 우한이 보고됐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병원에 몇명막 늘어났었을 때 사실 중국에서 그걸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WHO가 그거를 들어가서 통제를 하거나 원래 그 저기 미국 CDC가 하듯이 그 에볼라에 들어갔던 것처럼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서 막아버렸으면 안 나타났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게 세계가 공조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 자국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묶어놓을 게 아니라 어쩌면 외교에서도 우리가 외교부가 이제 뭐각 나라의 대사, 영사 다 파견하는데 좀 이렇게 감염병 전문가 같은 사람도 사실은 그 대표부에 있어서 실제로 지역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계속 리포트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이제 그 복지에 그 이게 우리 이제 자국에 그 안녕이 있는 거죠. 그런 걸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사실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분명히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그런 점들을 사실은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논의하다가 뭐 백신 나오면 종식됐다고 끝나지 말고 실제로 100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팬데믹이라 스페인 독감 때도 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과학 그 데이터를 통해서 확실히 그 배워야 되는 건 배워서 반영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증상 감염이라고 해서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무섭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퍼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으려고 하면서는 걱정되는 측면이지만 최초 발생을 차단하는 것.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꼭또 오해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나쁘게 얘기한 것처럼 그건 아니고 그 투명한 정보의 공개,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중국 정부가 알리기 이제 그런 거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었고요. 그다음에 원래 WHO가 빨리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때 어떤 이유에서건 잘안 됐던 것도 정말 세계사적으로 실책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원래 CDC가 에볼라도 전혀 정말 아프리카에서 있는 건데 들어가서 의사들이 그뭐 봉사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역학 데이터 다 보낸 거 아닙니까? 그 최근에 제가 다시 꺼내 읽은 톰 쿡의 아웃브레이크라는 소설에도 보면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왔다고 하면은 몇 명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갑니다. CDC가. 가서 거기서 차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라는 건 무조건 증폭을 하게 돼 있으니까 얘를 공부한 다음에 차단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차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분자 생물학적인 분석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초기 차단 분명히 할수 있었다라는 게 실척이었다고 보이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다뭐 미국에 기대거나 아니면 국제기구에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 같은 나라는 우리 바로 이웃 나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뭐 중국 비행기를 막았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시간을 좀 버는 거지 궁극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거기를 묶어놓지 않는 한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정치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이렇게 건강에 대한 것들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이번에 우리가 또 국격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WHO 이사국도 되고 그랬으니까. 예. 정말 어느 국제적인 공조체제 네, 같은 게 예, 평상시에도 예,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그 예, 위험이 시작되면 예, 예, 많은 나라들이 가서 초기에 예, 예, 예. 자기 나라 문제인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두려워했느냐는 얘기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건 건데 저는 중국 정부가 그 이게 쉬운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서 간과했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2015년인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논문을 이제 우한 연구소가 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건 정말 학술 논문입니다. 그리고 박쥐에서 어떻게 왔고 뭐 그러니까 박쥐에서 온 저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가 그 연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진화 단계에서 사람한테 옮겨간 시점에 단 한 명 어쩌면 어떤 병원에 뭐 12명 나타났었을 때 이거는 빨리 들어가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국제사회가 그거를 데이터 공개를 원할 때 가리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만 잘못한 게 아니라 주변국 그리고 WHO도 실책을 했고 미국도 사실은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 사실 인류에 기여를 하려면 그때 이거는 뭐 아시아 바이러스라고 생각해가지고 남의 일처럼 굴지 말았어야 된다. 라는 게 아주 저기 뼈아픈 교훈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각 나라별 대응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각 나라별 대응 방식이 모델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모델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고요. 간접적인 형태로는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한 사회에서 얼만큼 강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노력을 했느냐라는 것은 이제 그 전염 확률의 형태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기에 확진자를 찾아내려고 했느냐라는 노력은 감염자가 이제 그 SIR 모형에서 R에 해당하는 형태로 바뀌는 시간을 줄이는 거에 해당하겠죠. 그 두 가지가 사실 어떤 효과가 더 중요하고 그런 것까지 모형에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거나 하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봐야겠다. 이렇게 또 그 연구하실 그 아이템도 하나씩 얻어가지고. 근데 이게 그 제가 그 강조하는 게 이게 그냥 물리학의 순수한 이론적인 모형만으로는 불가능한 게 이게 각각의 노력에 대해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모형에는 절대로 못 넣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면에서는 이게 예. 요번을 계기로 예. 예.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예. 많은 분들하고 예. 같이 예. 토론을 하면서 네. 뭔가 네. 현실적인 네. 그런 예. 연구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S자 커브가 그려지는 거 각국마다 S자 커브가 나타난다. 우와 신기하다가 아니라 이런 S자 커브를 그려서 바이러스가 이런 식으로 퍼지는구나를 알았을 때 그런 모델에 대한 모델 자체에 대한 연구가 다음 바이러스 X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우리가 지금 이 S자 커브에서 어느 시점에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런 식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단순히 모델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물론 의심해야겠지만 그런 대응을 하는 방법 네.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모델 연구가 적용되는지. 지금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모든 상황이 다 진전된 다음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나라마다 이 패턴들이 다 다른데 그 패턴의 모양과 그 나라의 정말로 그 당시의 상황들 예를 들어 진단은 어느 정도 규모로 했고 뭐 그 외부로부터 여행 제한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고 사람들 사이의 이동은 어떻게 막았고 그런 것들을 다 모으면은 이 굉장히 실질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 어느 나라가 성공한 이유는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이후에 판단해서 다음에 올 감염병 X에는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데이터 통합 연구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필요할 것 그다음에 같아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공공성의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좀 인상 깊었던 다른 나라 사례는 대만 같은 경우에 제일 가까운 나라로서 사스를 한번 경험해본 그 나라로서 그렇죠. 사스가 컸지 거기는. 1월 초에 아예 자체적인 조사단을 보냈었대요. 중국의 우한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폐렴, 정체모를 폐렴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대만이 미리 준비를 했던 게 그 대만이 지금까지 안정적인 거에 큰 이유라고 하는데. 대만이 500명 정도 수준에서. 대만이 아주 훌륭한 놀랍죠. 결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WHO 회원국이 아닌 데서는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다른 나라 외교 어떤 부에서도 그런 감염병 데이터나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으면 좀 더 알럴트할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사실은 다시 팬데믹을 안 오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라는 거가 저 정말 태어나서 처음 겪었고요.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그렇죠. 겪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100세 넘으신 분 말고는 뭐 1914년에 스페인 독감. 그래서 그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분명히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정말 지독한 바이러스이고 그다음에 너무너무 영리하고 약한 듯 하지만 하나도 약하지 않은 바이러스 맞는데 바이러스의 진화상 그런 애들이 퍼질 수가 있었던 거죠. 우습게 알았다가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여튼간에 이번에는 뭐 어려운 말로 국제공조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생명권 생각하면 이게 공개하는 게 아마 그 모든 나라를 위해서 좋았다라는 게 아주 정말 그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젊은 세대가 이분들이 이제 끌고 나가야 될 텐데, 그 언론을 통해서는 너무 걱정스러운 얘기만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톡톡 튀는 생각과 굉장히 그 과학적인 사고를 하시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이 우리의 이제 강연과 이제 대담이 나가면 좀 긍정적인 그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그 충분히 제 이제 20대를 반영해서 이렇게 잘 역할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좀 할 수 있는 역할은 교수님의 강의를 잘 이해했는지 그런 거를 좀 그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럼 저희의 행동이나 저희가 뭐 이 받아들일 때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행동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걸 위주로 좀 강연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실질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위주로 이제 그 교수님의 강연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이제 저의 최선의 역할. 그냥 받아들면 안 된다니까요. 과학은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래야 돼요. 아, 아니, 그래도 그 절차 아, 이런 건 이렇게 보는구나. 아 그렇죠. 절차는 그렇죠. 네, 오늘 이곳에서 그 두 분의 학생들 그리고 이현숙 교수님 이렇게 그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눈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요. 이현숙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에 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필요성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체득하게 돼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그 강연 나가면서는 아주 그냥 그 확 보일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얘기하자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그래서 그냥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면 그렇게 두렵지 않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난을 극복하면서 이후에는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무슨 그 화두를 던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강연해 주신 김범준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과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 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또 주신 우리 이경원 학생, 정수민 학생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